들어가도 돼? 네. 켜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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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됩니다. 네. 방송이 켜져 있어 가지고 혹시 아직 아, 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여기다 둘게요. 네, 네. 장보고 오셨나 보네요. 아. 이따가 바로 아, 어 정말?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대박. 눈치 없이 아니에요. 헛소리 하셨네. 오, 슈팅. 와. 신기하다. 여기가 카메라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 여기로 한번 오셨기 때문에 또 역시. 어. 고울이 온 적 있지 않나. 맞아요. 거의 그게 4년, 4년 전. 4년 전이죠. 맞아요. 한영 씨랑. 네. 그래서 훨씬 더 뭔가 그때보다 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더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약간 삼촌 같은 느낌이었는데 4년 전인데 삼촌인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더 지금은 오빠 같아요. 어, 약간 무슨 효과지? 네? 잘 먹어가지고 네. 조금 더 안쪽으로 오시면 아, 그, 네, 네. 예, 너무 현주 씨가 사이드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옮겨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자, 두 분은 여러분 연극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생활이 늘었더라고. 4년 동안 사회생활 멘트가 늦었는데 어, 그 사이 결혼을 하시겠죠? 아, 네. 네. 아, 언니 이거 볼게. 응? 나 저 여기도 있어. 아, 그래? 네. 봐, 너 봐. 응. 좋아, 좋아. 어, 신기하다, 이렇게. 나 이거 너무 신기해. 그치. 거의 조사를 하셨던, 그니까. 아, 맞아. 사실 이거 좀 탈탈 터는 편이에요. 탈탈 터였어요, 진짜. 네, 엄청. 혹시 뭐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미리 좀 합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대본을 뽑아오셨네요. 대본을 뽑아오셨네요. 네, 대본도 뽑아오긴 했는데. 철저하겠다, 좋네요. 네, 또. 제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아, 네.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아, 거기로 들리진 않고 저 여기가 마이크인데 아, 이따가는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아, 네네네. 너 아이패드를 가져오셨어요? 아, 왜 답변을 좀 적었어요? 아, 왜 이렇게 철저히 오늘 다들.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아니,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예. 약간 저도 뭔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왜요? 아, 저 너무 아니, 진짜로. 저희 막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막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아, 해주신 것 같아서. 그쵸, 그런 거는 있어요. 작가님들이 진짜. 네. 근데 어차피 변수는 이분들이어가지고. 아. 이분들이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미궁으로 가거든요. 아, 청문회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 아, 참. 어,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한데. 시간이 한 시간짜리 방송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시간짜리 치곤 저희가 한. 저 진짜 물어봤어요. 아, 3시간짜리냐고. 그러니까, 다른 라디오 대본은 3시간 분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예. 네. 라디오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통 1시간짜리 라디오면 한 30분 안에 끝나는데 그니까. 저희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걸 보면은 거의 다 편집하시는 건가요? 네. 예능같이 편집을 많이 하고 편집을 하는 대신 유튜브로는 또 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어,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쉬울 것 같아. 너무 맞아. 조금만 얘기하고 가면은 그래도 왔는데 아 오늘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예. 수다를 예, 네, 많이 떠는 걸 좋아해가지고 연극 지금 하고 계신데 그죠? 고울이 20대 같다. 이런 거 막 해요. 셀프로 읽으면 셀프로 읽으면 슬프잖아요. 아니 그냥 눈에 저기 박혔어요. 예. 거의 없었는데 예. 그거를 찾아서 읽으신 느낌. 아니, 눈에 딱 그게 예. 보였어요. 아 이면주 이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못 봤는데. 아, 웃겨. 내 성적 100kg 같다라고 싶은. 이쁘대 이쁘대 너 이쁘대. 감사합니다. 그래 이쁘다. 하고. 예쁘다. 이제 헤드셋 쓰시면 모니터링 가능하시고요. 볼륨은 앞에 있는 곳에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네. 하나, 둘, 셋. 이게 뭐 노트북 뒤에 볼륨 있습니다. 현주 씨는 뭐, 아마 저쪽 왼쪽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 안 들리세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아, 오, 들린다, 들린다. 이 정도 볼륨 괜찮으실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말해봐. 마이크 테스트. 너무 가까이 안 되셔도 네, 자연스럽게. 어머, 이거 살짝 머리 이렇게 빼야 되잖아. 봐봐. 아, 그 헤드셋에다가 딱. 네. 지금이다. 지금 괜찮아. 어, 지금 이쁘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하나 또 빼줘야지. 나는 너무 너무 단아하니? 갑자기 안 들려요. 세수하실 것 같은데. 너무 앞머리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뺄 머리가 없어요. 지금 안 들려요. 지금, 아, 지금 안 들리는구나. 서야지. 나도 좀 준비할 걸, 잔머리 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우리에게는 걸그룹 레인보우 예능 담당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벌써 12년차 배우, 생계형 배우로 열일하며 살고 있는 배우 고우리. 우리에게는 하트 시그널2의 눈웃음이 매력적인 몰표 여신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다양한 작품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는 5년차 배우 임현주.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한 분씩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주입니다. 뭐, 대선 후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고우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희 배성재 텐의 고우리 씨는 네. 어, 한번 오셨고요. 그죠? 무려 4년 전에. 4년 전에 네. 현영 씨와 함께 그 마피아 게임에 오셔 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주 씨는 처음 오셨고요. 네. 예. 어떠십니까? 여기 와 보니까? 어, 떨려요. 떨리세요? 네. 어, 아니 뭐 SBS에는 얼마나 또 자주 오셨는지. 어. 저 옛날에 이국주 네. 선배님 하시는 라디오 한번 온 적 있어요. 아, 영스트리트에 어. 오셨었고. 네. 어, 그리고 저희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시죠? 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네요. 아, 아, 오셨을 때랑 저희는 똑같습니다. 아, 근데 성재님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디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어, 지금 되게 오빠 같아요. 그때는? 되게 삼촌 같으셨는데. 나이는 그때보다 훨씬 더 먹었는데. 어. 어, 뭔가 되게 영해지셨는데요? 어, 영해졌다? 네. 어,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어,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영포티. 네. 네. 영포티. 잘해야죠, 네. 그래요. 어, 저, 그, 레인보우 시절에도 SBS 많이 오셨었고,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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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감개가 무량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국 자체를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 방송국을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때 오셨을 때 홍진호 씨랑 그 마피아 게임 하던 때니까 시간 좀 되기도 했고, 네. 그때 현영 씨한테 항상 뭔가 그 게임하면 진다. 네, 맞아요. 네,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거의 뭐 잡혀 살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의 조합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연극, 임대 아파트에 함께 출연 중인 분들입니다. 작품으로 만나시기 전엔 어느 정도 친분이셨는지. 어? 현주 씨 태블릿을 지금 아, 예. 대본을 올리면서 저희 네. 뉴스가 아니에요. 네, 네. 네, 현주 씨가 예, 예. 정말 되게 노력파예요. 아, 꼼꼼한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혹시 하트 시그널 때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톡톡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는 저기 어렸을 때라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갔는데 네, 네, 자연스럽게 갔는데 이제는 좀 꼼꼼해야겠다. 어, 네. 약간 제이 성향이신가요? 네, 저 제이. 완전 제이예요? 완전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어, 이 태블릿을 막 올리면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처음 뵀어요.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고우리 씨도 사실 이 그 대본을 또 출력해 오시고. 아니, 이제 예. 작가님들께서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 정말 탈탈 털어서 예. 저희 둘을.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써놓으셨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뭔가, 어, 되게.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희는 진짜 준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못 먹으시는 게 제일 재밌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답변까지 딱 준비해 오시고 연극을 하시는 그런 티는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요? 연극 배우들이 뭔가 이제 딱 그 머릿속에 대본이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두 분은 첫인상은 서로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워낙 유명한 그 짤이 있잖아요. 또 그 좋아해 뭐 이런 거. 아, 좋아해요. 네. 예, 예. 차 안에서. 그걸 보고 완전히 팬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 실물은 어떨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예. 똑같은 거예요. 실물도 너무 러블리하고 네네네. 너무 똑같고 막 하얗고 제가 원하는 약간 여성상?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귀엽고 전 약간 좀 세게 생겨가지고 좀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너무 이뻐가지고 예, 예. 인형 같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바로 이제 말 놓고 좀 언니 동생으로 친해지신 건가요? 아니요, 말은 놓진 않고요. 아, 말은 놓지 않으시고? 예. 아, 근데 저는 언니 첫인상이 어땠냐면 저도 반대로 약간 좀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 네. 근데 언니 처음 봤는데 눈도 진짜 엄청 크고 아, 눈이 매력적이지. 네, 진짜. 눈이 진짜 엄청 예. 크고 엄청 분위기 있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연극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예, 예. 근데 회식 자리에서 딱 봤는데 제가 진짜 완전 연예인 본 것처럼 언니 저 너무 팬이라면서 막 그때도 좀 서로 네, 부담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되게 좋아했어요. 네. 칭찬 배틀 잘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빈말 대련 잘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 혹시 태블릿에 있는 답변인가요? 덜 친한가 봐. 덜 친한가 봐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덜 친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자와 배틀. 실제로 친하면 이제 멱살잡이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준비해오면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있고. 네. 다 주세요, 여러분. 두 분이 4살 차이에요, 그죠? 네네네. 예, 4살 차이. 연극 임대 아파트. 연극이 7월 5일에 시작해서 9월 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 타이밍으로는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네. 애매하게 오셨네요.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불러주셨잖아요. 아, 저희가, 저희 잘못이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2회차 공연하실 때 저희가 꼭 또 더 띄워드리고.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막바지 홍보 제대로 하시라고 한번 홍보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연극에 나오는 곡,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건데, 노래 깔리는 동안 대놓고 작품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준비해온 거 있지? 얼른 읽어. 아, 그거 읽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너가 준비해온 거 얘기해. 연극 임대 아파트. 예, 어떤 작품인지 한 줄 줄거리 요약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적혀있죠. 제가 할까요? 예. 아, 한 줄 줄거리 요약은 네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춘 남녀들의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혹시 아니에요. 연극이 좀 상스럽게 진행되나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어머 어머 어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든지. 아니, 쓰러지셨네. 쓰러지셨어. 아니 남녀들은 국어들이 약간 네. 이제 받침 니은 같은 거 탈락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남녀고. 입이 예. 말라서 죄송해요. 예. 붙어버렸네요. 네, 역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녀들이 모여서 청춘 남녀 청춘 남녀들이 멀어 아 그래요. 죄송해요. 불륜극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너무 힘들어. 그래요. 현주 씨가 좀 요약해 주시면 현주 씨 버전 한 대로 볼까요? 요약. 그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써있는 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청춘 남녀로서 그 뭐 독신자들인가요? 아니면 뭐 부부들도 그 있나요? 삼남매 이야기예요. 삼남매. 네, 그 집에 사는 삼남매 이야기인데 예. 그 안에 이제 사랑도 있고 이제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삼남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왜 그러세요? 두 분은 어떻게 자매 사이인가요? 아니면 다른 집 사나요? 아니요. 저희 동생의 여자친구. 일본인 여자친구예요. 일본인 여자친구? 네네네. 아, 그러면 현주 씨의 남동생의 여친? 네, 남동생의 여친. 그러면 뭐. 제가 좀 안 맞긴 한데 거기서 24살로 나왔어요. 24살로 나오시고. 임현주 씨는 그러면 더 연상인 건가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좋죠. 임현주 씨는 윤정현 역할, 고우리 씨는 유가라는 일본인 역할. 예. 윤정 일본어 잘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예, 예. 대사가 전부 다 일본어예요. 전부 일본어예요? 네네. 어, 한국을 아예 안 하고? 네. 오, 원래 일본어를 잘 하시는? 잘 하진 못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거 어. 하느라고. 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이면주 씨 윤정현 역할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아, 윤정현 역할은요? 예. 아, 이게 또 꺼졌네요. 그죠? 네. 상시 켜짐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아, 저 윤정현 역할은 저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동생, 저희 오빠,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다 챙기는 그런 굉장히 열심히 사는 씩씩한 가장이죠. 아, 약간 억척스러운 느낌도 있는. 네. 어, 그렇군요. 2006년에 시작한 굉장히 오래된 소극장 창작 연극인데 이번 무대에서만 좀 볼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 일단 저희 둘이 나오고요. 네네. 배우들이 예, 네. 다르다. 굉장히 좋고 어, 제가 알기로 이 대본이 조금 많이 그동안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초연 버전으로 저희가 초연에 했던 그 대본 그대로 아. 이제 하고 있어요. 완전 초반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예. 그런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렇군요. 특별한 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연출님이 네네. 좀 가볍고 재밌게 풀기를 원하셔가지고 어, 기존에 했던 연극보다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약간은 무거운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유쾌하게 좀 풀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럼 막 애드립도 좀 하고 그래야 되나요? 중간중간? 아, 애드립 아, 저희는 아직 그런 애드립은 안 하는데 이미 있는 대사를 언니가 진짜 애드립처럼 너무 재밌게 하고 아, 맛깔스럽게 팀. 딱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아, 그렇죠. 이게 연출마다 또 애드립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다 보면 또 관객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언니, 근데 아직 무서워서 애드립까지는 못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 둘 다 처음 거의 네네. 처음 이러가지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대사가 다 일본어면 네. 객석에서 어떻게 알아듣나요? 그 못 알아듣는 게 포인트예요. 아, 제 모래니?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틀려도 잘 몰라요. 아니, 물론 그렇구나. 틀리진 않지만. 네네. 네. 어, 연극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도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체라고 하는데 혹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대사나 내가 이 대사는 내가 진짜 맛깔스럽게 친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맛깔스럽게 친다? 네. 좋아하는 대사. 맛깔스럽게 치는 거는 넌 개새끼야. 근데 저기 이거 네. 나가나요? 네? 당연히 안 나가죠. 아, 네. 나 이거 못 나간대. 아, 그래? 아니, 대사인데 왜 안 나와?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대사. 아, 이거 안, 못 나갈 거면 네. 나도 이거 이런 거 하나 있어. 뭐 해보십시오. 아, 제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젓가락을 네네. 이제 일본어로 하는데 네. 이제 따라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 젓가락. 침을 뱉으시면 어떡해? 아니, 침을 뱉으시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대사예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또 아, 어, 대사 그 작품의 대사는 사실 지상파에서도 나가는데 또 저희는 이제 토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일단 들었고 침을 예. 맞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미스트 죄송합니다. 천연 미스트. 자. 자, 그래서 어, 혹시 그 좀 약간 평이한 대사 같은 거 혹시 없으실까요? 쓰긴 써야 되니까. 아, 네네네. 아, 전 좀 진지한 걸 또 준비해가지고. 어, 어떤 거? 어, 저 오빠로 나오는 정우가 저한테 이제 재생이 영화 주인공 누군지 알아? 송강호 하는데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한 거거든요. 어.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좋습니다. 어, 어떤 대사? 재생이 영화. 아, 그게 대사예요? 네. 재생이 영화 주인공 누군지 알아? 어. 송강호. 아, 송강호. 네. 여기까지 어, 딱 성공했다. 갈 때. 어, 송강호. 아. 어, 알겠습니다. 맥락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그 이거 너무 스포긴 한데. 아, 아 그래요? 어, 스포예요? 네네네. 네. 어, 괜찮아요. 아, 근데 이해를 지금 못 하셨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연극은 원래 이제 내용을 알면서도 그때그때 네, 그때 배우들의 연기를 그날그날 실시간 감상하는 그 맛으로 또 여러 번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저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송강호
송강호인가? 송강호. 예. 혹시 고우리 씨는 좋은 대사? 어, 제가 이제 이게 2001년이에요. 네. 이 배경이. 네. 예.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 씬이 있어요. 어. 근데 정말 2001년에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02년을 기준으로 갑자기 너무 막 부흥기가 와가지고. 아, 2001년이 약간 뭔가. 암흑기의 마지막 문턱이에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찾아서 이제 찾은 분들이. 네네. 박세리 선수, 아. 박찬호 선수.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세리, 박찬호 이런 대사가. 국민 영웅들. 네. 어. 그때 이제 분위기가 확 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영웅이다 어. 보니까. 한 번 두 분이 저질러 본 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긴장되네요. 아, 요건 괜찮잖아요. 아, 일본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빵진스님, 연극은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혹시 공연 도중에 돌발 상황이나 악질한 것들 혹시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말해도 돼? 그거? 한숨이 나오시는데. 현주랑 같이 할 때 현주가 한 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 뭐예요? 뭐예요? 아, 제가 이제 동생이랑 네네. 전화를 하는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아, 전화기가 없이? 어. 근데 이제 전화벨이 울릴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게 예예. 현주가 그냥 되게 초연하게 탁 나가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런지도. 어허. 딱 들어가서 내 핸드폰 못 봤어? 딱 이러더라고요. 애드립으로. 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사인을 알아듣고 전화벨 소리를 안 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그 씬을 그냥 넘겼어요. 오. 그래서 전 바깥에서 와 현주가 천재구나. 야 임기응변 좋다. 네. 천재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지. 아, 그런 건 뭐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오. 자연스럽게 예, 예. 잘 넘겼다는. 야 다행이네요. 그쪽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에어전화로 했으면 이상했을 텐데. 누가 씬을 날렸는데? 천재는 씬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싱글이에요님, 두 분 연극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오. 오디션 비하인드도 혹시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이거 네. 오디션이 네. 1,080명이 왔어요. 아, 천대 일이었어요? 아니, 진짜. 네네.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며칠 동안 보고 예. 저는 이제 둘 다 이제 첫 연극 도전이었는데 오디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아찔했죠, 사실. 이거 떨어질까 봐. 오디션 할 때 그럼 그 극장 그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네, 바로 첫 번째 이제 오디션은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이게 1차는 서류, 2차,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이제 그 극장, 소극장에서 한 10명 정도 앉힌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다 같이 진짜 오픈 오디션이었거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사람들 의식되고. 네, 대본도 바로 주고. 현주 씨는 혹시 비하인드나 뭐? 아, 저는 네네. 하도 선배님들이 연극 너무 좋다, 연극 또 하고 싶다. 나는 진짜 연극, 아, 쟤는 또 하고 싶다 이러니까 연극하면 진짜 좋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그 연극 오디션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예. 이 임대아파트라는 연극을 제가 2년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게 마침 뜬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잽싸게 지원을 했죠. 오, 바로 근데 가서 떨리진 않으셨어요? 오디션 하실 때? 엄청 떨렸어요. 그 언니 말대로 한 10명 이렇게 쫘라락 앉아있고 한 명씩 나와서 조명 이렇게 때려가지고 진짜 핀 조명 딱 해가지고 와. 정말로 진지했어요. 와 실제 연극할 때보다 더 떨리겠는데요. 진짜. 현주는 지금도 청심환 먹어요? 아, 매일 공연하실 때 드세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차분해지나요? 아, 좀 도움 받는 것 같고 제가 평소에는 7,000원짜리 청심환 먹고 있고 이게 제 친구들 오면은 더 심해져가지고 아 그때, 지인이 오면 더 그렇죠. 네, 그때는 10,000원짜리 먹고 있고 아 가격별로 괜찮겠네요. 오늘은 혹시 드셨습니까? 아 오늘 안 먹고 오늘 안 드셨고 네. 배태는 긴장감 없이 하셔도 됩니다. 어 예, 가격이 또 다르구나. 친구들 같은 귀여워요. 때는. 그거 맨날 막 먹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아 그렇군요. 먹지 말라고 자꾸 핸드폰 저기 까먹는다고 내가. 아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편안해지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관람평이 좋기로 소문난 작품인데 두 분이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 평을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예. 태빌릿 의존도가 엄청난데요. 그래. 예. 그래. 얼른 틀어봐. 예.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까? 뭔가 여운이 그죠? 네. 본 다음에도 계속 궁금해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고우리 씨는?
한줄평.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뭔가 멋진 말 하고 싶은데 떠오르질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보고 같이 대화를 해야 좋은 건데 못 봐서 죄송합니다. 초대할게요. 네. 아, 정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 연극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꼭 예. 오세요. 알겠습니다. 초대해드릴게요. 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보는 심층 토크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우리 임현주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검색어는 결혼. 네, 고우리 씨의 키워드고요. 네. 고우리 씨가 결혼을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모르니까 이제 예. 그냥 몰라도 되지 않을까? 아 모르는 걸로 넘어갈까요? 없었던 일로. 농담입니다. 예. 네. 레인보우 멤버들 중에 지숙 씨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베텐 오셨을 때는 미혼이셨는데 맞아요. 2022년 10월에 비연예인과 결혼하셨고 결혼식 날 레인보우 멤버들 전원이 참석해서 축하하는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네. 어떠세요? 결혼 전과 후 뭔가 달라진 느낌? 오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그래도 좀 요즘 트렌드로 치면 좀 빨리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트렌드로 하면 적당히 간 것 같아요. 적당히 간 것 같다. 점점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빨리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좀 더 늦게 하는 게 낫다? 근데 예전으로 치면은 제가 좀 늦게 한 편이긴 하잖아요. 예. 예전으로 치면.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미 아이가 다 둘씩 있고 다 이제 서울 친구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찍 했어요. 결혼을. 아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들은 거예요. 아 조언을 엄청 해주는구나 친구들이.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제가 다 들었잖아요. 예예. 근데 늦게 이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마음가짐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거니까. 들은 게 많은데도 네네.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그런 거니까 늦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늦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진짜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야, 이게 걸그룹 멤버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팬들도 되게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올 10월이면 2주년이신데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예. 뭐 딱히 막 뭘 막 계획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날 뭔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래도 1주년일 때는 엄청 뭔가 성대하게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냥 뭐 집에서 아마 밥 먹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그냥 두 분이 오붓하게. 네, 뭐 저는 생일도 사실 그냥 뭐 그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막 엄청 그거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서운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아, 서운했구나. 이벤트가 없어서 서운했던 거 아니냐? 아, 근데 그런 또 약간 캐릭터가 저희 남편이 절대 그런 거 안 할 스타일.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약간 캐릭터예요? 대문자 T 약간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도 밉지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고우리 씨도 T신가요? 저는 완전 F긴 한데 F인데 네. 근데 너무 상대방이 그거를 못할 것 같은 이미지니까 애초에 좀 기대가 좀 안 된다랄까? 아 역시 너는 역시 너는 이거는 압박이 느껴지는 따봉인데. 예. 그렇군요.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요. 포기.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는 좋아해요. 임현주 씨 키워드입니다. 네. 하트 시그널 전 시즌 통틀어서 최고의 명대사로 꼽히는 대사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씨도? 저는 많이 봤죠. 아,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제가 남자여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임현주 씨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못 견디시는 것 같은데. 전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하트 시그널 그 네, 방영될 네. 때 보니까 힘드셨어요? 아, 전 그때 그런 말을 한 줄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사실은 그... 날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나서
작가님이 저한테 아 현주 씨한테 진짜 많이 배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나한테 뭘 배웠지? 그 방송 보니까. 아 어머나. 어, 뭘 배운다는 거지? 너도 모르게 거지? 그냥 한 거니까.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 거지. 아. 그냥 약간 본투비 약간 애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 맞아. 어, 그 어떻게 이게 또 방송에 나오면 시키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슬쩍 들어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6년이 지났어요. 네네. 6년이 지났지만 자 커트를 한번 저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 커? 엄마 그런 거 좋아해요? 엄마 초콜릿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예 안, 이렇게 앉혀놓고 이걸 트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그죠? 예. 아이고. 그래요. 어, 밍찌88님. 임현주님의 좋아해요로 입덕한 베텐러입니다. 베텐 좋아요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라고. 베텐 좋아해요. 야, 그건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귀여워잉 6년, 6년이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6년이 지났군요. 네. 어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러니까요. 네. 구우리 씨는 혹시 남편에게 하는 필살기? 저요? 예. 오, 저는 이 정도로 애교가 있진 않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아, 지금 2년째가 됐는데도 계속. 저희는 하루에도 어.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한 20번 이상씩 하는 것 같아요. 20번이요? 네, 서로. 와,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사처럼. 이야, 좋다. 이렇게 배웅 나갈 때도 사랑해 하고. 네. 티인 남편도 그거는 잘 하는 편인가요? 엄청 잘해요. 오, 오 너무 좋다, 그러면. 네, 그거, 진짜 그거가 최고 좋아서 결혼한 것 같아요. 오.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와, 코어가 완전 살아있네, 진짜. 애교 필살기 이런 건 필요가 없네요, 그죠? 네. 그, VND8803님. 연애 프로를 혹시 즐겨보시는지. 연애 프로에 한번 나오셨는데. 연애 프로를 또 보기도 하시나요? 제가 사실. 네. 그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짝을 보고 오, 짝 네, 짝을 보고 SBS 짝 네, 네. 그거를 무조건 나가고 싶다 커서 아~ 이렇게 한 꿈을 꿨었는데 이게 하트 시그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다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는 솔로는 빼놓지 않고 나는 솔로가 최고예요? 네. 어, 하트 시그널 때 요즘 뭐 연애 프로그램들이 무슨 신들린 연애도 있고, 맞아요. 연애 남매도 있고, 맞아요. 예, 환승 연애도 있고, 네. 예, 이런 것들. 제가, 저는 물론 다 좋아하는데, 환승 연애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 울기도 많이 울고. 아, 울 정도예요? 네. 어. 슬퍼요. 네, 너무 슬퍼요. 막. 어떤 몇 시즌을 보고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 레전드 그 2. 아, 이 시즌? 네, 예.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3를 못 보겠는 게 2 때 너무 울어가지고 3를 보면 아, 또 너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쉽게 못 하겠어, 시작을. 맞아요. 그게 되게 어... 길거든요. 그냥 그래요. 푹 빠져버려요. 이야, 그쵸, 진짜. 마음을 먹어야 돼. 예. 아, 이게 연프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예. 하여튼. 어떻게 나가고 싶으신 데 없어요? 저요? 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소개팅도 못해요. 왜요? 예. 뭔가 이제 낯선 그런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그런 거를 교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문자 T시죠? 아니에요. 저는 완전 대문자 F. 진짜요? 예. 아. 어디 T처럼 보이나요? 응. 어. 아니에요. F입니다. 어, 너무 의외다. 진짜 T이신 줄 알았어요. 예. 아 저는 이렇게 소개팅에 F도 출전을 못 합니다. 호소인이라고. 네. 그렇군요. 아빠도 T예요. 음해입니다. 음해. 예.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다음 키워드 토크를 해 보겠습니다. 티 아니에요? 티 맞잖아요. 아니, 네, 네. 검사를 심지어 아니야. 유료 검사까지 해봤어요. 아 진짜요? 티처럼 보인다는 그 의견들이 많아서 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유료 검사까지 했는데 F 중에서 그 INFJ는 약간 티처럼 보여요. 아 INFJ세요? 네네. I 성향과 이제 F와 그 아, J와 네, N과 이렇게 섞이면 좀 이렇게 그 전 ENFJ예요. ENFJ. 아 진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
완전. MBTI죠. 너 뭐야? 언니 나 하트 시그널 나왔을 때 ENFJ였어. 진짜? 그래서 그때 성격 좋다는 얘기 진짜. 근데 너 ENFJ 같아. 너. 나? 나 지금 ESTJ죠. 너 왜 T가 됐어? 진짜? 유명해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예? 거야? 뭐 때문에 T가 됐다고요? ESTJ인데 바뀌었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STJ 힘들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T의 갑옷을 좀 입어야 되거든요. 저도 회사 다닐 땐 T였는데 프리를 하고 나니까 F로 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그 T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어 그럼요. 저 부러워요. 잠시만요. 9페이지로 세 번째 키워드부터요. 세 번째 키워드. 그 디스플레이 꺼지지 않게 해놓으면 되는 거 같아. 한참 대화하다 보면은 아 맞아 또 꺼지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레인보우 그리고 하트 시그널의 이미지를 싹 벗고 감동과 웃음을 주는 연극 인대 아파트 주인공으로 돌아온 두 새싹 연극 배우 고우리 씨 임현주 씨와 여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가볼게요. 레인보우 18. 오늘, 이거 되나요? 오늘 왜 이렇게 좀... 18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로 하는 게 맞겠죠? 네. 요즘 그 레인보우 조현영 씨 그리고 대표 김흥남 님과 웹예능 레인보우 18을 찍고 계신데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발음이 레인보우 18, 그죠? 네, 맞습니다. 일부러 약간 유닛 팀명을 좀 세게 간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시스타 19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우리는 레인보우 18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네네.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죠. 사실은. 아, 네. 그렇군요. 아 제가 김흥남 홍남이에요. 홍남인가요? 네. 아, 김홍남. 그래요. 김홍남님. 네, 자 아무튼 한글로 직역하면 더 세더라고요. 무지개 18. 오늘 방송에 못 나갈 게 굉장히 많네요. 네. 아니 이거는 어쨌든 그 원래 팀명이니까 네네. 여기까지는 또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18로 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삐연님 레인보우 18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곡은 확실히 나올 계획인가요? 네. 지금 생각보다 진지하게 진행 중이에요. 곡도 좀 받고 있고 네. 네. 이제 녹음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럼 올해 안에 혹시 올해 안에가 아니라 거의 네. 뭐 거의 임박이에요? 임박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진짜 한두 달 안에는 가을 정도면? 예. 네. 그래요? 원래는 사실 워터밤이 목표였어요. 좀 늦었네요, 그죠? 그냥 말이라도 해보자 해서 예. 워터밤 했는데 뭔가 갑자기 이게 앨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요. 내년 워터밤으로도 가면 되죠. 맞아. 예.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로.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레인보우 18의 최종 목표는 혹시 뭐냐고 할매 여신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레인보우가 음악방송에서 2등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들 염원이 1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가지고 1위가 목표가 돼버렸네요. 그 문자 투표하면 1위 할 수 있나요, 언니? 한번 해줄래? 네. 해드릴게요. 참여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든든하다. 예. 그 레잇니즘님, 그 멤버들과 아직 사이가 돈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정의 비결이 뭐냐고. 저희요? 네. 그냥 생일 꼬박꼬박 챙기는 거? 생일을? 저희 전통이에요. 생일날 꼬박꼬박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12달에 7번을 이제 달이 겹치는 달이 없어서 7달을 무조건 만나고요. 자주 만나네요, 그러니까. 네, 꽤나 자주 만나요, 진짜. 네. 야, 그래도 생일마다 그래도 이렇게 모이면 그게 가족 같은 느낌이 계속 유지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게 약간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임현주 씨는 그 걸그룹 제안 혹시 받은 적 없습니까? 없어요. 어릴 때? 없어요? 네. 부산에 있어서 그런가? 상관없나요? 서울에 있었으면 또 모르죠. 서울에 있었으면 또 모르죠. 맞아요. 그렇죠. 약간 네. 이제 팜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생각을 직접 해본 적은 없나요? 내가 그래도 걸그룹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릴 때부터 배우 쪽이 꿈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배우라는 꿈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어렸을 때는 저는 의상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의상으로? 오, 옷 잘 입잖아요. 또 이제 그 모델 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 피팅 모델. 피팅 모델. 예.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과 출신이시고. 자, 마침 또 다음 검색어가 패셔니스타입니다. 임현주 씨가 사복 패션으로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는데 의상 디자인과 출신이고 피팅 모델 출신이시고 오늘은 어떤 패션으로 오신 건가요? 아, 오늘 청순 시크. 시크? 시크는 어디? 어디 어느 가죽 벨트. 아, 가죽 벨트 하나로 시크가 된다. 어, 고우리 씨도 그 시크 있네요. 네, 둘이 맞췄나 봐요. 네. 흰 바지에 가죽 벨트. 화이트 팬츠와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네. 어, 그럼 어떻게 오늘 컨셉 어떻게 되세요, 우리 씨는? 저요? 네. 저는 오늘 현주가 아무래도 상큼상큼하고 싱그러우니까 저도 싱그러운 초록색을 입어봤습니다. 아, 초록색으로. 네. 근데 난 이 색깔 잘 보는 사람 진짜 처음 봤어. 그래? 그러니까 소화하기 쉽지 않은 네. 컬러인데도 이게 예. 뭘까? 쿨톤일까? 웜톤에 어울리는 톤? 웜톤인 것 같은데. 이게 웜톤일까? 뭐, 아, 쿨톤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둘 다 있어서. 아, 둘 다 잘 받는 스타일. 다 맞았는데. 오늘 어떨 때는 또 쿨톤이 어울리고 어떨 때는 또 웜톤이 어울려서 저도 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채팅 창은 청테이프 톤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누가 녹색 어머니. 녹색 어머니. 예, 청테이프 톤. 청테이프. 옆에는 그 색깔로 보인다. 그러니까 진짜. 옆에는 1톤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어, 패션을 좀 그 아는 분들이 나오면 여쭤보는 게 저의 패션 어떻습니까? 아, 전 너무 좋아요. 괜찮나요? 네. 어. 모자가 너무 한층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뭐 산에 갔나요? 한층 젊어 보이려고. 아, 너무 웃겨. 입고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렇군요. 자, 그 패션 디자인 전공자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청취자들이 옷을 좀 못 입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남자들. 여름에 어떤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신다면. 주로 남자분들이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배디님처럼. 저처럼 입어라. 제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게? 근데 검은 옷이지만 소재가 굉장히 맞아요. 이게 못인가요? 뭐. 못인가요? 못 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예. 린넨 소재 그 굉장히 하늘하늘한 네, 소재여서 그리고 이 화이트 티셔츠와 저기 레이어드도 하시고 그렇죠. 이 하늘색 모자로 약간 포인트를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네. 할아버지 패션이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할아버지 남방. 생각나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좀 그러니까 더우니까 얇은 소재. 네, 근데 이제 또 얇은 소재 하나만 입기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 흰티. 메리아스 입은 것처럼 라디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시겠네요. 아, 너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테니스 전도사. 고우리 씨 키워드인데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는 사람마다 테니스를 추천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네. 임현주 씨도 그러면 테니스 추천 받으셨나요? 내가 아직 저한테는 아직 안 아직 이제 그 일이 끝날 때쯤 그죠? 네. 워낙 지금은 연극 때문에 9월까지는 엄청 바쁘시기 때문에. 아, 근데 그 가끔 대기실에서 제가 테니스 이렇게 혼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처럼 맞아요. 혼자 휘두르고 계세요? 네. 혼자 이렇게 거울 보면서 제 폼을 골프랑 똑같아요. 골프도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네. 예. 저도 똑같이 테니스를 거울만 보면은 테니스 연습을 해요.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에이.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자부하시나요? 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긴 했어요. 너무 이제 매일매일 치다 보니까. 근데 테니스가 너무 어려워요. 관문이 진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한 100계단은 더 있는 느낌이랄까?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력이 확 늘지는 못해도 그래도 처음에 이제 그 내일은 위닝샷이라는 예, 예. 프로그램에 나왔을 예능.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게임을 좀 잘하는. 그러면 테니스 뭐 이렇게 해외 중계 같은 것도 챙겨보시나요? 이번에 올림픽. 아, 조코비치. 네. 예. 너무 또. 알카라즈.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네. 그렇죠.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너무 야, 감사하게도. 그러니까요. 아, 참. 현지에서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보고. 정말 아쉽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죠.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고우립의 테니스 대회를 열시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걸고 테니스 대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할 예정이에요. 아, 또 이제 연간 대회로 가는 건가요? 가을에 또 이제. 가을에? 네. 조금 너무 더워서 지금 못하고 있고. 네. 아니. 상금 있나요? 네, 상금도 있고. 상금 얼마예요? 상품도 있고. 상품도 있어요? 네. 오, 나오신 좋다. 분들 전부 다 상품 다. 참가상. 왜냐면 사실 권위가 없잖아요, 제 대회는. 예, 예. 나와서 뭐 해요? 솔직히 고우립에 나와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돌잔치처럼 약간 꾸며봤어요. 오. 그래서 막 모아놓고, 뭐 고우리 생일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막 맞추려고 열심히들. 아, 재밌잖아요. 재밌어. 멀리서 오신 분 막 이래가지고 막 청분들이고. 너무 근데 너무 즐겨 하셨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놀다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보니까 5월 말에 하셨는데. 예, 네, 한참 이제 날씨 좋을 때 했죠. 아, 근데 네. 이제 연간 그럼 두 번이나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제 그때는 여자들만. 여자들만. 여자 복식대였다면 이번에는 남녀. 아. 이제 혼복 복식대. 혼합 복식으로. 네. 이제 그 다음은 남자 복식대. 아니, 남자 복식대. 이제 다 이제 계획이 있어요. 단식도 하고 나중에는? 예, 단식도 해야죠. 아. 예,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예, 협찬도 받고요. 좋네요. 짜임새가 있어요, 네.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들도 테니스 할 수 있는 건가요? 훨씬 잘하죠. 아, 훨씬 잘한다고요? 파워가 남다르죠. 공의 질이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그렇지 않아도, 재밌어요. 그렇죠. 잠원동 어디서 그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오세요. 더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내에서 해도 조금 더울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요새 실내 또 좋은 데가 많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살 빠져서 안 된대요. 제가 살 빠지면 이분들 싫어하시거든요. 혹시 골대녀는 관심 없으신가요? 근데 골대녀에서 저를 불러주질 않으셨는데.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사실 좋아하는 프로긴 한데. 축구도 좀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저의 잠재력을 아직 몰라요. 근데 일단 테니스를 하신다는 것은 잘 뛰신다는 건데. 네. 잘 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빠르진 못해서 제가. 아, 빠르진 않고. 빨라야죠. 아, 아니에요. 또 이게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오래 뛰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한번 찔러놓고 있고요. 임현주 씨는 혹시 운동 즐기시나요? 아, 저는 PT를 즐기고요. PT? 네. 네네. 개인 운동? 네. 네네. 3대 85 칩니다. 3대 85면 네.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거죠? 데드가 몇이에요? 3대 85면 데드 몇이에요, 일단? 열심히 치는구나. 네.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시작하신 거죠? 총량만 기억이 나고요. 네네네. 간간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뭐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6개월 하셨고. 네, 네. 3대 85면 거의 그 복만 하시는 거죠? 복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핑크 덤벨? 아니 뭐 끼워놓고 해요. 아, 끼워요? 네네. 그 조임새만 끼워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꽤 무거워요. 양쪽에 끼면 5kg 돼요. 그 봉도 무겁고. 봉도 한 20kg 되고. 그럼요. 예. 이거. 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귀여워. 자, 그러면 다음은 액션 꿈나무. 이것도 고우리 씨 키워드인데, 테니스뿐만 아니라 운동을 다 잘하는 준비된 액션 배우. 2020년에는 한국 실용사격연맹 IPSC에서 총술까지 네.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면 실탄을 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뭐 뭘 쏘나요? 그러면 거기 가서. 권총. 권총을 가지고? 권총술을 배운 거예요. 어허. 그러면 그 이렇게 귀마개 하고 쏘는 거기 가서 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예, 맞아요. 야외에서도 하시나요? 아, 지금은 사실 안 한 지 조금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자격증을 따보겠다고 실제로 이제 열심히 가서 연습을 많이 했죠. 야, 멋있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조금 취미 생활을 제가 레인보우 활동할 때 아무런 취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나자마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들을 접했어요. 아, 좋다. 네, 그래서 취미가 엄청 많아졌답니다. 그러면 그 권총이면은 이렇게 그 속도감도 있나요? 이래서 그 스파이들처럼 이게 그 영화에 그
윅? 존 윅. 존 윅. 예. 네. 존 윅에 나오는 그 권총술이에요. 오.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도 재고. 오.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 그 탄 탁 빠지고 네, 찬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해야 되고. 멋있다. 네, 되게 멋있어요. 보고 싶다. 착 이렇게 빨리 빼야 되고. 어디 가서 고우리 씨가 하는 거 영상 볼 때 없나요? 아, 유튜브에 제가 예. 개인 옛날에 채널이 있는데 그 네. 과정을 담은 게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뭔가 눈빛도 되게 그 잘 어울리시고 총으로 이제 그 뭔가 그런 예, 스파이 역도 잘 하실 것 같고. 네, 액션 꿈나무입니다. 야, 앞으로 애들 말 잘 듣겠다라고 하시면 있고. 남편이 까불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렇군요. 네.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으시다면? 어, 저요? 어, 경찰? 경찰 역을? 네, 경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경찰입니까? 뭐, 비리 경찰이에요? 아니면 뭐 선한 경찰이에요? 비리 경찰처럼 생겼지만. 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정의로운.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네, 다 때려잡는. 형사 느낌? 네네네. 아, 잘 어울실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예. 어, 여기 질문에 그 배역이 욕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욕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되는 걸로 초반에 검증을 했습니다. 예. 임현주 씨는 혹시 액션 이쪽은 생각 없으신가요? 어, 생각 있죠. 어, 액션? 그럼 뭐 이렇게 준비하신 게 혹시 있나요? 준비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럼? 네. 아, 3대 5, 85? 조금씩 체력을 늘리고 차근차근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 기초 체력이 없어요. 없어요. 어, 왜? 어릴 때부터 약간 뛰어놀는 걸 별로 안 좋아. 약간 집순이 타입이었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야, 기세야 기세. 기세도 할 수 그렇죠. 있어. 아, 근데 제가 그 정신력은 있어요. 정신력. 네, 정신력으로 버틴 스타일. 그렇죠. 그러면 맡고 싶은 배역 뭐 어떤 쪽이? 아, 저는 생각해봤는데 그 화차의 네. 김민희 선배님처럼 어.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 아. 맡아보고 싶어요. 아, 뭔가 그 서늘한 느낌과 네. 함께 도대체 이 여자는 정체가 뭐지? 이런 네. 느낌? 네. 어, 괜찮네요,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반전이 있는. 어. 우후! 지금도 미스테리하대요. 그런 매력이 있죠, 이현주가. 어.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는, 어, 카파. 임현주 씨 키워드인데 한국 영화 아카데미입니다. 어, 임현주 씨가 여기 출신이신데 봉준호 감독, 최동훈 감독 이런 인재를 배출한 곳으로 유명한 학교고요. 올 3월에 졸업하셨는데 네.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특별한 계기는? 아, 제가 연기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해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카파에서 그 배우를 뽑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아, 1기예요. 연출과만 어, 있었군요. 네네. 제가 이제 배우 그 액터스 그 1기로 지원을 했는데 뽑혔네요. 어, 축하드리고. 네. 어, 졸업을 올 3월에 벌써 하신 거네요, 그죠? 6개월 과정입니다. 아, 6개월 과정이에요. 네네. 어, 그러면 거기 이제 인재로 등재가 되면은 봉준호 감독님, 최동호 감독님이 이제 쓱 봐가지고 아, 우리 또 모교 출신들 이런 그런 거 연결되나요? 연결해주세요. 근데 현주가 저는 되게 이번에 감동을 많이 했어요. 현주가 그 대본을 대하는 자세가 네네. 정말 진지했고 어. 항상 계속 그 찾으려고 해요. 아. 그 대본에 있는 그 뜻과 그 숨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뭔가 그 느낌이 이게 학구적이고. 진짜 찐 현주의 캐릭터예요. 아, 네,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요. 네, 뭐든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 하나를 해도 이제 그 단어를 그냥 하는 거랑 네. 이제 곱씹어서 꼭꼭 씹어가지고 뜻이랑 또 어떤 식으로 느낌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칭찬만 하는 거 보니까 안 치네. 뭐 머리끝에로 잡게 할까요, 저희? 네, 그러세요. 네. 네. 그 1997-1230님이 본업 연기 활동과 한국 영화 아카데미 학업 병행하는 거 힘들지 않았냐고. 아, 학업이랑 병행을 못 하는 게 네. 거기 입학을 하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중지시켜야 돼요. 네, 네. 아무것도 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게 그게 부산에 있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서울에서 뭐 있었던 건 다 그냥 버리고 부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연기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겠구나. 아, 그것도 진짜 좋네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때 딱 6개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나의 어떤 느낌이 좀 달라지셨나요? 아,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 어떤? 영화를 그 배우들한테 만들라고 해요, 그냥. 아, 찍는 것까지? 네, 네. 예. 찍고 편집이랑 시나리오 쓰는 거랑 다 해라. 하니까 그걸 진짜 실제로 겪으니까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제작까지 다 담당을 네. 하고. 어, 멋있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산 맛집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혹시. 저희가 사실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너무 딥한 토크를 많이 했네요. 아, 그죠? 예. 아, 부산의 맛집이요? 네. 예. 아, 그. 국밥인가요? 성제국밥? 성제국밥? 그러니까 돼지국밥을 얘기하는 건데. 예. 어머, 죄송해요. 나 진짜 몰라. 나 진짜로 있는 국밥집인 줄 알고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이분들이 오늘 약간 대화들이 진지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분들이 지금 채팅치고 싶어서 미치려고 그랬거든요, 아까부터. 그걸 읽네. 아, 아니, 미안해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웬,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할머니가 아시는 그 콩국수 집이 있어요. 콩국수도 직접 하시고 파전도 파전이 아니라 그 부산에서는 그 뭐죠? 부추? 정구지? 정구지는 부추. 아, 부추? 네. 아니, 부추전? 아, 맞아. 부추전. 파전? 부추전. 파전은 아니고 부추전. 네, 네. 찌짐? 맞아. 찌짐. 찌짐을 그거를 직접 해 주시는데 저희가 5명 정도에서 가면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네네. 음식이 준비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혼자 하시니까. 네.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본 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 진짜? 와, 아, 배고프다. 어, 정구지 지짐이. 네, 찐. 어, 카페가 어디 동네에 있습니까? 카페요? 네. 카페는 저기 부산? 네, 곤란한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동네를 알아야 맛집을 찾아가지. 뭐 카페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다 그러니까 동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내 용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지나간 거는 빨리빨리. 아 약간 몸에 익혀야 되는 대본에 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수영구 금년산역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아 금년산에 금년산역. 네네네. 네. 저 누나 이상해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 태블릿 갖고 다니 이유가 있네요. 아,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는 할매. 고우리 씨 키워드입니다. 오래된 네. 별명이 할매. 네네네. 예. 언제부터 이 별명이 붙으셨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다 다른데 똑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왜 어떤 게 할매를 연상시키죠? 구황작물을 일단 너무 사랑하고 아 감자 고구마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옥수수를 옥수수도. 너무 사랑하고 아 옥수수가 사실 좀 그쪽이죠. 네. 예. 뭐 이렇게 항상 좀 싸갖고 다니고 이번에도 정말 뭘 싸오셨어요? 아니 저희 연극 연습을 하다 보면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언니가 그러면 가방에서 뭘 꺼내요. 한 이만한 다 아, 저한테 와요. 애들이. 바리바리 싸운 거를 네, 바리바리 이렇게 싸우는데 그 뭘 싸우느냐 오이, 연근, 뭐 고구마, 뭐 계란, 옥수수.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먹잖아요. 예. 너무 가족 같고 좋아요. 저는 그렇죠. 오이랑 당근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게 그때가 제가 처음인데 진짜 언니 덕분에 진짜 너무 건강해지고. 고우리 씨 어디 피난 가나요? 피난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워낙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사실. 그거를 싸갖고 가는 선택을 잘 안 하다 뿐이지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건강한 느낌이고. 그 생당근의 맛있음을 많은 배우들이 느껴가지고 제 덕분에 그 당근이 참 맛있구나. 어, 그렇구나. 네,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 할매 찌짐이 하나만 달라고 하시면 있고. 뭐야. 예. 어,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군께서도 네. 혹시 할매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어, 저희 남편 저한테 애기라고 넘어갈게요. 네. 괜한 질문을 했네요. 네, 남편께서는 채팅창이 갑자기 스탑이 된 것 같아요. 고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레인보우 원팔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 예. 애기 말고 혹시 또 별명 있습니까? 혹시 조금 이렇게 그 중화할 만한 별명? 어, 없어요. 온니 애기? 아기 콩? 아, 그래서 콩은 왜 나온 거죠? 몰라요. 그냥 아기 콩 이렇게 불러요. 제 남편이.
죄송합니다. 애기 할면 중간이 없다고. 애기 콩. 아, 제가 총을 쏜다고요? 어, 안 그러면 총 쏴서 그럼 머리에 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뭐라고 아유, 그럴 거야? 왜 그러세요, 여러분? 짓궂다. 음원 1위가 아니라 2위에서 콩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현주 씨는 혹시 별명이? 아, 저는 이면지. 이면지. 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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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주 귀엽다. 전형적으로 행주.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 되는 거죠? 이면지. 이면지. 어주 할매께서 코 풀어주신 줄 알았어요. 네, 뭔가 묻어서. 아니, 근데 뭔가 네. 그 행동 자체가 따뜻해요. 약간 따뜻하네, 진짜. 네, 따뜻해요. 저는 흥 하는 줄 알았어요. 흥 해. 코에 뭐가 묻었더라고요. 이면지. 예. 혹시 그 뭐 남자분들이 부르던 별명 없습니까? 뭔가 남자분들 예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애칭 여기 콩 애기 콩도 하나 나왔는데 그런 거 없나요? 이면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없어? 뭐 있는데 자기야 이런 거 표정이 있는 표정인데 아 뭐 뭐요 자기야도 있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호칭이고 사실 나도 애기야. 아니 뭐 대사쳐요 갑자기 겹쳤네 애기다 너도 애기니? 애기 두 명 모았네 쌩해 여기 애기들만 많네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검색어는 귀가 요정 이면주 씨 키워드인데요 놀다가도 시간이 늦어지면 뭐 그냥 택시를 바로 타고 집에 가신다고? 아, 네. 몇 시쯤 가시는 거예요? 귀가? 몇 시쯤은 아니고 좀 이제 배도 차고 이제 술도 좀 먹고 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요. 적당할 때. 네, 먹을 거 다 먹을 거 다 먹었다. 나 가야겠다. 네네. 그 보통 몇 시쯤 이런 거 없고? 네, 몇 시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신기해하는 게 보통 이런 게 뭐 친구들 막 두세 명씩 있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 좀 회식 자리라든지. 네네. 예를 들어 뭐 교수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연극에서는 저기 높으신 분들도 있다든지 할 때 그냥 저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저는 배가 불러서 갑니다. 결제할 때가 돼서 이제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제가 너무 그런 캐릭터로 잡혀 있다 보니까 뭐 안 가니? 뭐라고 그냥 안 하세요. 그리고 현주 갈 때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고. 네. 다른 생활 이미지. 아 그래요. 보통 그러면 12시 전에 다 들어가시겠네요. 배가 부르면 가는 거니까. 새벽까지 배가 안 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적당히 있다가 이렇게 잘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른 거. 예. 막 끝장 보면서 막 만취하고 이런 건 아니군요. 네네. 그런 거 싫어하시고. 그래서 별명이 귀가 요정, 택시 요정, 현또 집, 현주 또 집 간다. 사실 요정은 제가 붙였고.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렇군요. 통금이 뭐 있었던 건 아니죠? 옛날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진짜 밤새도록 한번 놀아봤다. 그런 적 없습니까? 저 20대 때는 1차에 맛있는 거 먹고 2차에 카페 가고 3차에 뭐 노래방 가고 4차에 또 술 마시러 갔다가 뭐 5차에 또 뭐 어디 갔다가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 새벽에 들어가도? 네. 그랬는데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이제, 못하겠다? 네. 뭐 지금 20대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운동을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노는 것도 체력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렇군요. 집에서 그러면 제일 내가 좀 즐기는 방법 집순이로서 집에 그냥 침대에만 있어요. 본과 함께? 네 그 노트북이랑 같이 네 있고 옆에는 고양이 딱 이렇게 만지면서 딱 넷플릭스 딱 영화 보면서 네. 힐링 그렇구나. 임대 아파트 팀 회식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꽤 자주 해요. 작품 끝나면 바로 또 한잔 하고 가기도 하고. 네 배우들끼리 굉장히 회식 자주 하고 있고 되게 저도 오랜만에 약간 이런 회식 자리를 자주 갔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회식은 너무 재밌고. 예. 네. 아 근데 진짜 좋죠. 이 연극이라는 게 항상 끝나고. 모여가지고 이제 또 회포 풀고 집에 가고 다음날 또 연극이 뭐 일찍 하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는 막
정말 해뜰 때까지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일찍 다 닫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놀진 못하는데 자주 자주 자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고우리 씨는 원래는 회식 스타일이 어떠세요? 저요? 완전 늦게까지 좀 달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저는 술을 정말 못 마셔요, 사실은. 아. 근데 너무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정말 물잔을 놓고 술 마시는 사람처럼 노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집에 가긴 싫고 놀고 싶고 그런데 술은 좀 못 버티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안 마시면서 끝까지 막 저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 소주 3잔 정도가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이면 좀 잠이 들어서. 아, 약하시구나, 진짜. 네,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해독을 하셔야 되고. 네. 임현주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30병 마시게 생겼다고.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야,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임현주 씨의 주량은? 소주는 안 먹어가지고 모르겠고. 사실 맥주는 기분이 좋으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 잘 안 취한. 아, 잘 안 취한 스타일이시구나, 맥주는. 네. 그렇구나. 근데 소주는 너무 뭔가 그 넘김이 쓰고? 네, 써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맥주파시군요. 네, 맥주파예요. 아하, 그렇군요. 반잔 마시게 생겼는데, 다 반전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렇죠. 술 버릇은 혹시? 저 자요, 그냥. 자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없고. 없어요. 취해도 그냥 다음날에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주사가 있기 전에 잠이 드는 거라서 뭔가 저도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돼보고 싶은데 잠이 드니까 무슨 헛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좋죠, 뭐. 그러니까. 현주 씨는 귀가 버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는 독서광. 이것도 임현주 씨 키워드인데요. 독서광이시라고 합니다. 북스타그램도 자주 하시고. 어떤 걸 좀 찍어서 올리시는 건지. 아, 이 독서광 때문에 제가 태블릿을 준비했고 지금. 아, 요 키워드를 준비했구나. 네. 뭐, 뭘 많이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내가 재밌게 읽은 페이지? 감동받은 페이지? 뭐, 한때 진짜 일이 없고 그럴 때는 책을 그냥 하루에 한 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와, 멋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찍어서 모아서 올렸었어요. 보통 뭐 그냥 사각사각 책장 넘기면서 읽으세요? 아니면 약간 이북으로? 아, 전자책으로? 네네. 그래서 그 태블릿으로 많이 읽으세요? 그 노트북으로 읽는데요. 왜냐면 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 무릎 위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안정감이 들거든요. 누워서 무릎 위에 놓는다고요? 네,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무릎 위에 얘가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노트북은. 그런 식으로. 네. 진짜 침대와 혼연일체. 그러네. 요즘 읽고 계신 책 장르는 혹시? 아, 요즘에 그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영화도 있는데요. 예. 그게 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스릴러도 있으면서도 사람의 심리를 좀 많이 그 표현한 것들? 그리고 과학 얘기도 되게 좋아해요. 추리 이런 거? 네, 추리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게 다 있어요. 이야, 이 책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요즘은 현대인들이 1년에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은데 와, 매일 읽으신 적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지금 준비한 거 예, 뭐 준비하셨어요? 저기 뭐예요? 너무 귀여워. 거의 문장에 네네네. 대부분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아세요?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별의 빛뿐인데 빛은 대기에 의해서 굴절되거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티네요. 얘기가. 네가 보는 별은 아니, 그냥 반사된 거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읽고 제가 만약 원하는 게 있고 제 꿈이 있는데 그게 별이라고 치면은 내가 지금 와 멋있다라고 보고 있는 저 별은 그 별이 아니고
그냥 그 잔상일 수도 있겠구나. 아, 여러분. 그 본체가 아니고, 네. 본체가 아니라 뭔가 그 이미지일 수도 네네네. 있고, 어, 약간 반사된 느낌으로. 약간 그런. 그렇군요라고. 애기야, 너 티니라고 하시면. 그렇군요. 궤도가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느낌이고, 아, 그렇군요. 잔상이다. 그렇죠. 약간 그 시간이 뭐 몇 백 년 지난 빛일 수도 있죠, 그죠? 네네. 네, 뭐 빛이 그 별에 따라서는 뭐 고려시대 별이 지금 보이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네. 더티인가요 이거는? 저 몰랐어요. 우리가 보는 무슨 별 예쁜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저거 네. 고려시대 빛이야. 아~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사이에 껴있는 F가 참 힘드네요. 아, 저 F예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요. 담쿠님 솔로라서 외로운 베테누라들에게 추천할 만한 따뜻한 책 혹시 있나요? 아. 있대요. 아, 준비했어. 준비했어. 그 솔로일 때 따뜻한 책 보면은 저는 네. 더 외로워지던데. 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솔로로 보이나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 철학책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제가 그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예. 진짜 힘들 때 읽었던 책이에요. 왜 살아야 하는가. 와. 근데 이거를 보고 제 내면이 좀 채워지면서 좀 단단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울 때 철학책을 읽고 내면을 키워서 연애를 하자. 그러니까 저 말고 이 저희 청취자들한테 주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찔려가지고 네. 이 누나 무섭네 하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 그러니까 뭔가 왜 태어난이라는 느낌의 책인가요? 아니 그 철학자들 한 열 몇 명이 자기 전에 약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일기 쓰는 타이밍에 네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쓴 그런 모아놓은 그런 책. 어 저자는 딱히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엮어가지고. 그래. 되게 심오한 책이겠다. 그러니까. 아,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긁히면 솔로다. 그죠? 이것 때문에 긁히면 솔로예요. 네네네. 자, 다음 검색어는 금손. 고우리 씨 키워드인데, 네네. 오늘 금손으로 엄청 유명하시죠? 손재주 뛰어나시고, 은공예, 목공예, 그리고 테이블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 저희 집 테이블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야, 멋있다. 목공을 배웠어가지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야, 이거를 그럼 어디서 하세요? 그 목공을? 여기 이제. 작업실. 작업실이 광주에 있는 작업실인데, 저희 선생님이 계세요. 전라남도 광주시인가요? 아니요.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에 예. 이런 목공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처음, 이제 뭐, 자그마한 것부터 이제 의자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예,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미가 참 많죠. 그러니까. 네. 아, 별거 다 했어요. 바쁘다. 이 부지런한 분들이 가능한 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구를 근데 직접 만들면 영화에서 가끔 이제 가구 만드는 분들 나오는데 만들면 이게 힐링이 엄청 되나요? 이게 그 사포질을 정말 오래 해야 돼요. 사포질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사실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이 사포질을 할 때 진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성도가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이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그냥 되게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아성찰? 나무 냄새도 좋고 그렇겠네요 진짜 네네. 부럽습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사실 하는 건데 야 테이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직접 네네 의자도 그렇고 네 의자도 하나 있고 캬, 멋지네요 재경 씨도 손재주 뛰어나시는데 누가 더 위입니까? 어 사실 손재주는 1등이 이제 재경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요? 재경이는 거의 전문가 뭐 했다 하면은 그냥 너무 금손이어서 저는 레인보우 워낙 친구들이 다 금손이어서 네네. 거기서 중간 정도밖에 못 가요. 크, 진짜 재주 많은 분들이어가지고 워낙 다들 취미생활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야 진짜 너무 매력있네요. 이런 가구 만드는 그 재능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한번 재밌어요. 해보고 싶네요. 네. 진짜. 그리고 타로도 잘 봐주신다 그러는데. 아, 네네네. 예. 타로도 배웠어요. 저 노후 준비를 타로로. 노후 준비. 진짜 할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저는 정말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다는 주의라서. 야. 네, 끝까지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연기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네네. 너무 매력적인데 이제 타로도 이제. 오랫동안 해줄 수 있잖아요. 전 진짜 파워 2인가 봐요. 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현영 씨가 타로를 굉장히 잘 봐서 잘 맞는 맞으신다고. 네, 저희 집에 맨날 와서 타로를 봐달라고. 아 그렇게 볼 게 많아요, 현영 씨는. 너무 혹시, 많이 봐요. 혹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아니, 오늘 예. 와. 아까 뭘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네, 봐주시려고. 타로를 봐드리려고. 야, 진짜. 근데 이런 그 깔개도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있으면 좋아요. 아, 왜 다리 또 그려져 있고 그죠? 네. 예, 분홍색으로 바탕도 아주 오묘합니다. 네, 진심이에요. 현주 씨 봐주신 적 있나요, 타로? 아직 이거... 아직 제가 오픈 안 했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배우분들한테 타로 보는 거를 오픈을 안 했어요. 이거를 한 명만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나요? 이제 따로 따로 일단 네, 저 먼저 그러면 어떤 게 고민이시죠? 아무래도 뭔가 지금 이제 성공운 이런 걸 봐야지 않겠습니까? 연애운은 안 보세요? 연애운은 뭐 그 예 또 성공이나 금전운. 아, 금전운.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자 4장을 뽑아볼게요. 야 이 펼치는 딜러 느낌이. 자 저한테 주세요. 네. 자. 타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유통기한이 네네. 아 그렇군요. 길진 않아요. 아. 요 근래 이제 금전운을 예, 예, 예. 보시는 거니까. 다 궁금해하시겠어.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전혀 모르겠네요. 뭔지. 약간 사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큐피트가 있는데요. 별로 좋지 않대요. 아, 그래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네, 현재는 좋지 않은데.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카드가 나왔어요. 뭐. 여기 이제 네네. 사랑이라는. 아니 재물을 보는데 사랑이 나왔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이게 무시 못할 게 이게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뭔가 금전운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뭔가 시너지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 연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연인일 가능성이 가장 큰 카드인 거죠. 그런가요? 네. 야 금전을 봤는데 큐피드가 나와버렸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돈 많은 여자 만나느라고. 축하합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난다. 이게 거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어지는 맥락이 너무 좋은 게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금전 카드예요. 예. 금전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진짜 금전운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총 4개지만 사실은 이게 물에 비춰서 4개이지 2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물이 비춰야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조력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누가 있어줘야 금전운이 상승한다는 건데 그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 뭔가 인연이 다 진짜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나? 그러니까. 이게 비춰서 두 개인데 네 개 돈이 복사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누가 도와준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잘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되게 좋은 카드들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방금. 이것도 이제 약간 천국이 있는 그림이라서. 그게 무슨 말이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천국 간다는 거. 최고다, 최고. 되게 예. 좋은 의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다고 나왔으니까. 네, 지금은 조금 경계를 좀 하셔야겠죠? 그렇군요. 돈 많이 쓰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진짜 빠르다. 네. 어떻게 현주도 제가 받으려요? 네. 뭐 받으려요? 돈. 돈이에요? 남자분은 내가 개척한다.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예. 자, 잠깐 그 시간상 엔딩하고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짧아. 그렇죠. 한 시간짜리라서. 그래요. 이거는 뭐 잘리겠죠. 일단 클로징까지 네, 하고. 저 여기 뒤에 보면은 클로징에 18페이지에 이거 너무 너무 웃기죠, 이거. 커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속삭이면서 읽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ASMR처럼 읽지 마시고 속삭이듯이 이거 모니터 하시면서 소근소근 아. 읽어주시면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 18? 네, 18페이지로. 지금 하면 돼요? 아, 마무리. 이제 이거 아. 노래 나오고 이제 올라가면 하시면 돼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고우리 씨, 이면주 씨와 함께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더 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네. 네. 그래요. 너무 아쉽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연극 얘기도 하고, 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시간이 짧습니다. 맞아요. 2시간 방송 한번 늘려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임대아파트 공연 마무리 잘하시고 네.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코너 청취자 여러분을 소곤소곤 재워드리는 고우리 임현주의 ASMR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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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임대아파트 인생이 아름답니? 넌 어디쯤 살고 있니? 이 시대 고단한 청춘들을 위한 찬가 일상의 고단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청춘과 사랑에 대한 또 다름 또 다른 이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해도 되나요? 또 다른 이름이야. 아 일상의 고단함으로 보이지만 저 누나 이상해. 자 하겠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청춘과 사랑에 대한 또 다름, 이름, 임대아파트. 2024년 9월 1일까지 공연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똑같은 데서 또 틀리면 어떡해요?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아, 너무 원래 웃겨. 뒤에 ASMR은 저희 원래 엉망으로 가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그대로 하셨어요. 어머나. 아 진짜 웃겨.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현주님의 뭐. 아 현주 해줄게. 그래, 아 진짜로? 너 그래. 그래. 알게. 원래는 사실 심리 상담 같은 건데 이제 오늘은 그냥 약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 약간 재미로 본 거니까. 토탈 타론 없나요? 뭐 토탈 뭐 현재 뭐 그런 거. 그건 5만 원. 그거는 이제 그건 5만 원이에요. 네. 비싸네. 돈 아니 몇 장 뽑아요? 네 장. 그래 신중하게 뽑아. 세. 이게 재밌네. 이분들이요? 보니까. 이분들 오늘 드립 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녹음은 끝났고 지금 이거는 다 방송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야? 결혼 카드가 나왔어. 아니, 아니 뭐 재물을 뽑았는데 다 하트 시그널이야. 야. 이거 뭐야? 기사님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고민이 좀 해결된다는 그런 카드고. 이거는 현주가 약간 이제 손해볼 그런 거는 없다. 아. 약간 너가 금전적으로 네가 네 스스로 자체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철저한 약간 그런 아. 느낌이래. 너 그러니? 딱히 그래 보이진 않네. 딱히 좋진 않아.
나 약간 금전운에서 결혼이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약간 결혼 카드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만약에 이제 너가 회사가 지금 있잖아. 그러면은 서로 잘 윈윈하는 구조가 있다. 되고 있다. 약간 이런 뜻이야.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약간 결론이 이상하니까 내가 결론이요? 결론 이거예요? 결론이 결론이 결론이니까 결론은 결혼한다. 뭐 뭐로 가도 절로 가도 이 읽힌 거 아니에요? 어? 너 나는 모르겠다. 아유 이렇게 또 준비해 오셨는데 짧게 해가지고 아쉽네요. 아니, 이걸 먼저 했어야지. 동시에 말하기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아, 동시에 말하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제일 재밌네. 고맙습니다. 아, 재밌었다. 그러면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그게 공평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또 4년 뒤에 뵙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오셔야죠. 아, 초대해 주세요. 페이스데이 하실 때마다 와주세요. 사진 주세요. 와주세요. 불러주세요. 사진 같이 찍으세요. 아 타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선배님 사진 같이. 아유 그럼요. 언니도 같이 찍어. 그래? 이거 같이 약간 찍어. 홍보 사진을. 이거 나도 보내줘. 잘 찍고 있는 거 맞아? 모르겠어 언니. 감사합니다. 안 찍은 거 아니야 너무? 인생의 유토피아. 야 언니. 아니 내가 찍어볼게. 언니가 찍어. 여기 잘 찍어요. 아 그래? 아니 뭔가 셀카로. 기다려봐. 이렇게 예스 감사합니다. 네,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빠르게.